김씨, 그렇게로 김씨가 술 끊은 게 이제 변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라? 그려 이 사람아, 내가 똑바른 정신으로 똑바른 처신을 하는데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라오. 앞으로 계속 김씨 아저씨 여기서 일하실 거이라? 아, 그럼 술 끊고 오셨는데 여기서 일을 하셔야지 그럼. 아이고, 저 아니구먼요. 저 이제 술도 끊고 했으니까 저 다른 데 가서 일자리를 찾아봐야죠. 아, 무슨 말씀이시라? 아, 다른 데로 일자리를 찾아가시다니라? 그렇구먼. 저 제가 여기 찾아오게 된 것은요, 그동안 돌봐주신 사장님, 사모님 은혜에 인사를 드려온 것이구먼요. 저 사모님, 사장님, 그동안 정말 은혜가 백골난망이구먼요. 자, 그럼. 김씨, 가시기는 어디를 가시라오? 아, 여기서 나하고 같이 일로 하셔야지라. 이거 놔, 이 사람아. 아, 자네가 날 붙들고서, 여보, 김씨, 그러면서 호통치려고 그런 것이지. 내가 가라, 이 사람아. 아니라오. 아니, 뭐가 아니여. 내가 자네 머리 통속을 흔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떡하나? 김씨 술 꼽더니 사람이 겁나게 되어버렸네. 됐어요. 잔동 다 그만하고 저 주방장은 김씨 여기에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예. 자, 딴 데 가실 생각 말고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도 좀 찾고요. 그럼요. 사장님. 김씨. 여보세요. 주방장님. 역시 책가방이 어울리구만. 또 왜 이러세요? 자네 말이야, 책가방에서 철가방으로 옮겨들었다가 거기서 또 열었고 책가방을 든 것이 아니고 말이야, 처음부터 철가방을 들다가 책가방으로 옮겨들었다면 참말로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건요, 오군이 할 일이에요. 오군 그놈이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시여? 오군이 대학 입시 준비를요? 그것은 참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디? 아니, 왜 또 그러세요? 자네는 왜 그렇게 붙는 것이 많은가? 어서 고기밥이나 많이 줘. 자. 네, 그러죠. 27,000원이요. 야, 가짜. 가짜. 배달. 빨리. 저 그거요. 보증료 12동 807호예요. 가 빨리. 올라. 수도설비. 아니야. 가짜 대학생 오는데도 계속 책 봐야 쓰겠어? 아니, 가짜 대학생도 시험 치르냐고. 알았어요. 입시 준비하잖아요. 예, 주방장님. 807호? 야, 공부해. 내가 공부해, 임마. 빼니까. 아니, 야,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네가 진짜로 그 진짜 대학생 꿈꾸고 있다 이런 말씀이야? 아이고, 왜 그래? 아이, 틈나면 공부라고 그래야지.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면 되겠어? 야, 오군, 열심히 공부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지가 저... 야, 머리 티내고 공부하는 동안에 배달은 지가 다 하고 왔습니다. 네, 배달 내가 하고 왔습니다. 예. 저 사람 참. 야, 오구라, 됐어. 어? 중국집 배달꾼이라고 해서 대학 가지 말라는 법이 있는 줄 알아? 어? 야, 얼마 전에 그 신문에도 났지 않냐? 어? 짜장면 배달해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했다는 거 말이야. 너희가 틈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뭐야, 저 방송통신대학이라는 거 있잖아. 네. 거기 가. 알았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저 책이나 보세요. 어이, 가짜! 갈 바에는 말이야, 서울대학교를 가보러라. 이 신문에 막 네 사진 대문 짝마르게 나불게. 어? 아니, 그건 또 무슨 못된 소리야. 알라고. 아, 왜 그러시라? 아, 기왕이면 서울대학교 가라는데 내 말이 뭐 틀려버리시라. 오, 참. 아, 서울대학교 가기 얼마나 어려운 학교인데 오군들은 서울대학을 가라고 그러는겨. 진짜로 뭐를 모르시는구만. 아니, 서울놈이 지방대학교를 가버리라. 잘 모르셔서 그런더라.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전부 다 서울대학교예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전부 다 지방대학교고 서울 사는 놈이 지방대학교 가버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데모해버리라. 알겠어라? 아이고 참. 아, 아이고 부끄럽구먼요. 괜찮구먼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네. 형만이야 뭐 강희 부모님 보나마나 좋아하실 거야. 내친 김에 아주 형만이 부모님한테도 인사를 드리도록 해요. 아니요. 우선은 1차 관문부터 통과를 해야죠. 수고하세요. 그래, 잘 다녀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안녕히 가세요. 잘 다녀와. 네. 그럼 이정원 아저씨는 뭐야? 그래서 연부는 다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영이 너도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기다려. 그러면 형만님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가 분명히 나타날 테니까. 응? 알았어요, 뭐. 넌 양복 하나도 없냐? 맞아, 장인, 장모 되실 분 찾아뵈러 가는데 이게 복장, 이게 뭐야? 그래. 아니, 저 강희 씨한테 벌써 허락 받았어요. 이렇게 입은 대로 가도 좋다고. 뭐야? 아니, 너 벌써 그렇게 됐어? 아,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니? 여자란 말이 연애할 땐 미리 아유, 했잖아. 네, 청아반입니다. 어서 가. 네? 보육원이라고요? 어머, 그래요? 아유, 이럴 어쩌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요, 애처로 봐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연이 몰래 연락을 하는 거니까 한번 와보도록 하세요. 그래, 병원은 가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떡하죠? 미연이가 아파서 누워있다는데요. 어떡하긴요. 아프대는데 가보셔야죠. 저기요, 뭐 사람이 아프다니까 찾아는 가봐야 되겠지만 죽을 병은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은 안 가봐도 되겠어요. 우선 저기 부모님부터 저 찾아가 뵙도록 하고요. 저 나중에 둘이서 보육원으로 저 찾아가 보도록 해요. 그리고 저 이제 곧 저 두 사람은 결혼할 사이니까 어디 가더라도 저 함께 다녀야 된다고요. 알았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만. 그렇게 하도록 해. 어쩔 거예요? 사모님 말씀대로 해야죠. 전 걱정이 되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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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뭐 과로로 잠깐 누운 것뿐인데 이제 먼저 약속대로 저 어른 먼저 찾아뵙도록 해. 어? 죽을 병도 아닌데 뭘 그래?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미다치. 응? 네. 그래요. 등기봐, 등기봐. 그래, 그래, 다녀와. 아따, 그 참말로 방정 맞네요. 아니, 하필이면 그때 전화가 따르릉 와버리라고. 아유, 누가 하는 게 없지. 진짜로.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 그죠, 저 형마이하고 카페 아가씨는 벌써 그 허가 받은 그런 사이가 돼버렸는가 벌써? 에이? 오늘이요, 허락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거 참 범죄 있는 짓이구만. 싼 것도 다이? 예, 샤샤, 싼 것도! 아니죠, 저기 이 사장님도 좀 범죄 느끼하세요. 아니, 미스박을 데리고 와서 싼 것도 이게 뭡니까? 아이고, 그 무슨 말씀이래요? 우리는 벌써 싼 것도로다가 의견의 일치를 딱 보고 왔다 이래요. 아유. 그게 무슨 의견의 일치예요? 싼 거 나 하나 먹으러 갑시다 하고 데려와 놓고서는. 에이, 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아니, 미스박, 그 무슨 소리예요? 어? 내가 싼 거 하나 먹으러 갑시다. 그랬고 미스박이 의의 없이 따라왔으면 의견의 일치를 본 거지 뭐. 안 그래, 미스박? 응? 네,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짜장면 먹는 대만요. 네. 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것도 일치를 보게 되겠지, 그지?
뭐야? 언니가 아파? 아니, 어디가 아픈데? 과로로 멈춰 누운 모양이에요. 에이, 과로는 무슨 과로야. 그건 형만이 때문이야. 형만이 어디 갔어? 형만한테 연락해줬어? 같이 갔을 거야, 여기 있는 아가씨하고요. 뭐야? 아, 강희 언니하고 같이 갔다 이거야? 네, 그런 거 같은데요. 아, 말도 안 돼. 아, 그 두 사람 때문에 아픈 건데 병문 안 한답시고 두 사람이 나란히 갔다 이거야? 아, 누구 약 올리는 거야? 상수 씨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봐야겠지. 늙은 언니 같이 가. 어머, 내가 왜 상수 씨를 따라가요? 아, 형만인 젊은 언니 데리고 갔는데 나 혼자가. 늙은 언니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니야? 자, 들어와요. 미연아, 손님 오셨다. 아니야, 아니야. 누워있어. 마,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마, 아프면 제일 먼저 나한테 알렸어야지. 어떻게 알았어요가 뭐야? 강희 씨도 왔어요. 어, 앉아요. 어디가 아파요? 강희 씨,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으니까 참 이뻐요. 어울려요. 야, 지금 그게 문제니? 병원엔 왜 안 가? 병원에 갈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어지럽고 밥맛도 없고 피곤하고. 그러다가 좀 있으면 나아지겠죠. 네가 의사야? 일어나.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게 되기 전에 어서.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죠.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 대접도 못 해드리고. 지금 대접이 문제야. 빨리 병원이나 갈 생각해. 일어나 빨리. 어서 옷 입어. 어? 따라 나가봐요. 강희 씨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상관없어. 그렇지 않아요. 나가서 달래줘요. 기껏 여기까지 와서 병문안을 왔는데 형만 씨가 그렇게 유난을 떠니까 속이 안 상하겠어요? 왜 나와요? 왜 나오긴요? 강희 씨가 걱정되니까 나와봤죠. 미연 씨가 나가보라고 했죠? 우리 좀 걸을래요? 잠깐만 걸어요. 뭐라고? 미연이하고 결혼을 해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자기가 김미연 씨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요. 말도 안 돼요. 쟨 알아요.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이에요. 형만 씨 마음은 온통 김미연 씨한테 가 있다고요.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미연인 내 동생이라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하신 김미연 씨하고 결혼해야 해요. 그렇지 않음 평생을 두고 후회할 거예요. 저 먼저 갈게요. 강 씨.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시겠어요? 난 절대로 형만 씨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난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완전한 사랑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가보세요. 형만 씨가 곁에 있어주지 않음 김미연 씨 죽을지도 몰라요. 김미연 씨가 죽고 없는 세상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 형만 씨 비난하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배반한 게 아니니까요. 왜 갔어요? 왜 혼자 갔느냐고요? 왜 그래요? 이거 좀 드세요. 커피 좀 드세요. 나하고 서울로 가. 네? 병원에 가야지. 아니에요. 병 아니에요. 그냥 좀 안 좋은 것 뿐이에요. 왜 그래요? 민강이 씨 왜 혼자 갔죠? 화났어요? 나하고 결혼 안 했대. 왜요? 내가 미연이를 사랑하고 있대. 네? 미연이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래. 말도 안 돼요. 앉아봐 미연아. 빨리 따라가 보세요. 늦기 전에요. 난 안 가. 네? 앉아봐. 왜요? 빨리 가요. 안 간다고 했지.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싫어요. 듣기 싫어요. 빨리 나가서 민강이 씨 찾아야 돼요. 미연아! 야, 미연아! 거기 좀 서봐! 어디 가? 나요. 민강이 씨 찾아야 돼요. 그냥 보내선 안 돼요. 진정해! 미연아, 우리 결혼하자. 네? 결혼을 해요? 그래, 결혼. 결혼 몰라? 아니에요. 최용만 씨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민강이 씨하고 해야 돼요. 사랑이 뭔지 나도 잘 몰라. 하지만 미연이 너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져.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사랑보단 마음 편한 게 좋다. 미연이 너하고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져. 미연이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내가 정말로 널 사랑했나 보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최영만 씨가 날 사랑했을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데도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날 사랑했을 리가 없어요. 날 사랑했다면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제 와서 사랑했다니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야, 사랑인지 뭔지 내가 해봤어야 알지. 안 해봤다고 몰라요? 안 해봤다고 사랑을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엄마, 왜 이래?
아저씨가 미장원 아가씨를 데려왔어? 네. 민강이 씨가 이쁘게 물러서주고 둘이 결혼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아니,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 언니를 데려왔으면 나한테 인계를 해야지 왜 여길 데리고 와? 아, 여기 김상수 언니가 뭐 미연이 언니 시아버지쯤 된다는 거야, 뭐야? 아이, 그러지 않아도요. 제가 데리고 와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부탁이라니? 나한테 무슨 부탁? 우리 곧 결혼할 거거든요. 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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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이 좀 잘 좀 부탁해요. 그리고 기술도 잘 가르쳐주시고요. 아유, 이건 너무 쇼킹한 일이다. 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격이네.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어? 야, 이건 정말 사건이네, 야. 정말. 그래, 사건도 아주 행복한 사건이야. 이제 미자원 아씨가 그동안에 꽃집 아가씨, 그것도 카페 아가씨한테 그냥 그늘에 가려가지고서 말이지 한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젠 드디어 쨍! 하고 해가 뜬 거야. 우리 모두 축복을 해주자고. 어, 그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에, 여기에서 일했던 우리 정군이 북경 반점을 차려서 나갔고 형만이는 집에 들어가서 대학을 다시 댕겼고 특별히 우리 김씨는 술병을 딱 끊고 다시 돌아오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방장님께서는 개업을 또 조만간에 하실 거고 특별히 오군 내년봄에 대학에 철갑 붙기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아니 시방 유원장 남도 여기 계신 게라? 왜 뭐해 이 사람이? 아 지금 몸이 근질근질해서 죽었습니다. 빨리 조깅이나 좀 찝시다. 주방장님 조깅이 아니고요 조깅이에요. 조깅. 야야야야 그게 그거 아니냐. 야야 자 나를 뜨자. 응? 네. 자 Yeah!